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도 엄청 덥고 습하고 막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래서 화장을 두껍게 하면 좀 불편하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하고 다니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 요즘에 요 패드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클렌징 패드인데 저는 그냥 스킨케어 전에 한번 닦아주거나 뭐 올려놓거나 이런 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얘로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고 진짜 한창 비 오고 장마철에는 장마가 끝나면 진짜 너무 소원이 없겠다 이럴 정도로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었는데 막상 또 날씨가 맑아지니까 오히려 비 오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는 겨울 됐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여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닦아준 다음에, 요, 항상 잘 바르는 요 크림을 발라줄게요. 여름에는 스킨케어도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발라봤자 어차피 땀나면 다 지워지고, 선크림 바를 때도 막 밀리고 이러니까, 크림도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요 선스틱. 이 제품을 발라줄게요. 제가 선크림 바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좀 특유의 그런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얘를 그냥 올리브영에서 선스틱 한번 사볼까? 하고 사봤는데 이렇게 막 많이 발라도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선스틱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겹을 발라준 다음에 한번 두드려줄게요. 착 발라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얘는 제가 집들이날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얇게 발리고 되게 뽀송뽀송해서 여름에 바르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준 다음에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도포를 해주고 퍼프로 펴 발라줍니다. 이런 파운데이션은 올려놓으면 금방 굳어버려서 펴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펴 발라줘야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열심히 펴 발라주고 굉장히 얇게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도 그냥 가볍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코도 그냥 입술 밑에도 이렇게 해줘요. 이걸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아니, 눈썹이 예전에 제가 탈색을 한번 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잘안 자라더라고요, 눈썹이. 그래서 참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스크류로 눈썹을 한번 빗어주고 눈썹도 그냥 모양 맞춰서 연하게 그려줄게요. 밥 먹고 갑자기 창문을 봤는데 자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막 그런 여름 과일들이 너무 땡겨요, 요즘에.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그리고 요 제품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렌지기가 살짝 도는 그런 그 살구색이라서 베이스로 깔기 딱 좋은 색깔이에요. 베이스를 깔아주고 삼각존 부분에도 살짝 채워줍니다.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살구살구한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살짝 더 로즈한 색상의 섀도우로 눈 꼬리 부분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라인은 따로 그리지 않을 거고요. 요 뷰러를 바로 해줄게요. 뷰러는 최대한 바짝 찝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짝 집어준 다음에 이 투명 마스카라를 해줄 겁니다. 얘는 투명 마스카라라서 그냥 속눈썹 안쪽 부분만 해서 고정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언더에도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눈썹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서 세워서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 제품을 쓸게요. 얘는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블러셔인데 얘를 립에도 바르고 블러셔도 바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치크로 이렇게
굉장히 만화 같은 이런 볼터치를 발라주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펴 발라줍니다. 굉장히 연하네요. 블러셔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 벌써 화장이 거의 끝났거든요? 요 립을 발라줄 건데 얘를 이렇게 풀립으로 이렇게 바르진 않고 이것도 발견해낸 그런 방법인데요. 얘가 착색이 좀 오렌지빛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풀립으로 다 얹어준 다음에 살짝 립 틴트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서 조금 기다려주고 얘를 다 닦아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연한 오렌지빛이 도는? 살짝 핑크기가 도는? 그런 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화장솜으로 닦아내면 이런 립이 완성이 됩니다. 살짝 누디한 오렌지빛 립이거든요. 그 립까지 발라주고 제일 중요한 걸 빨먹을 뻔했어요. 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요즘에 하이라이터 하는 것에 살짝 맛들려가지고 하이라이터를 코끝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살짝 발라줍니다. 입술도 살짝 코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메이크업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